너네 뭐해? 랑아, 왜 그러냐? 바로바로 간식 타임. 간식 달라고. 잠깐만, 출정 있어. 간식 주세요. 앉아. 앉으면 줄 거야. 뭐야 둘이? 훈련의 결과입니다. 제일 좋아하는 열빙어. 오늘은 아리와 랑이네 집에 와서 한국 고양이 모래 연구소에서 보내주신 미스터리라는 모래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은 지금 라벤더하고 인신티드하고 오더킬러, 그 다음에 원래는 베이비 파우더인데요. 이거를 베이비 파우더 향을 안 보내주시고 라벤더를 두개 보내주셨어요. 모르고 그러신 것 같은데 리뷰를 좀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다리라고. 요게 지금 언신티드 우향이에요. 무향. 자, 무향 벤토나이트 모래. 훨씬 먼지가 이렇게 손에 하고 이렇게 해도 남는 게 가루 같은 게 전혀 안 남고. 먼지 날림이 없는 것 같고 일단. 우리 애들은 무향밖에 안 써봐서 한국에는 한 번도 안 써서. 일단 풍기는 라벤더로 채워보자. 라벤더를 좀 채워서 한번 넣어볼게요. 이건 꽤 많이 들어요. 이거는 라벤더 향이 나는 거고요. 좀향 있는 거안 쓰신 이유가 뭐예요? 되게 좀 약간 인위적인 그런 게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, 이 안에 되게 인위적인 향이 아니라 되게 은은하게. 이게요,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, 이게 프리미엄급 원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, 이제 그 거품을 쫙 뺐고, 좀 더 시중에 지금 다른 동급 모래 대비해서 한 20, 30%가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네요. 이 미스터리의 원래 그 특징이 미국 와이오밍산 가장 뛰어난 품질의 벤토나이트를 채광을 하는 곳이래요. 오더킬러가 다른 그 모래들보다 일단 탈취력이 더 강화됐다고 합니다. 조금만 까가지고 제가 한번 맡아보도록 할게요. 알갱이가 다르네? 그러네요. 여기, 라벤더하고 언신티드에서는 볼수 없는 그 알갱이가 뭐가 하나 있는데 탈수력이 강화된 성분이라고 하는 게 아마도 요거 때문인 것 같아요. 먼지도 거의 안 날리는 것 같아. 향이 되게 좋아. 라벤더 이거 원래 향이 없는 걸 썼는데 향 쏜다. 엄청 맛있었어. 바로 나가면은 덮고 나서 바로 뜰 거예요. 자, 이제 랑이가 쉬를 했고 이제 한번 떠가지고 한번 볼게요. 근데 이제 먼지는 진짜 안 나네. 일단 입자가 확인해 보면 아주 잘 뭉쳤습니다. 이 정도면은 잘 뭉친 거 맞나요? 잘 뭉치는 거? 응고가 되게 그 모래가 뭐라고 해야 돼? 되게 얇게 잘 싸졌다. 얇게. 얇게 잘 싸져 있어. 잘 싸져 있는 것 같아, 이 그리고 일단 그냥 바로 지금 싸자마자 바로 펐는데, 정도면. 부서짐이 없는 보통 막 이렇게 거면은. 금이 갈 때도 있거든. 근데 금도 안 가고. 냄새는 일단 이게 라벤더 향이 나기 때문에 라벤더 향밖에 안날 거야, 아마. 오래 기다렸어요. 그 탈취, 근데 냄새가 안 나요. 갓산똥. 무향으로 일단 가죠. 저렇게 빨리 쌌다고? 근데 지금 쉬. 아니 제가 저렇게 빨리 싸는 애가 아닌데. 여기 이게 무향이거든요, 여러분들. 이게 무향인데 어디 갔니? 하트 모양이다. 하트? 왜 하트 모양이야? 아니요? 네, 여러분들. 아리가 하트 모양으로 뭐야? 귀여워. 네, 오늘 이렇게 해서 아리랑이 근황과 함께 모래 미스터리
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봤고요.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한국 고양이 머리 연구소에서 또 아리랑이가 이제 또 구조된 아이잖아요. 구조된 아이들이라서 이 사연을 아시고 1년간 또 모래를 또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. 이제 한국 고양이 머리 연구소에서 실제로 다른 여러 군데도 많이 지금 후원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예, 그래서 좋은 기업은 잘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고요. 예, 다음에도 또 한번 이렇게 영상을 부탁해 주시면은 제가 또 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있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